지난 수요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기후에 좋은 때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문하는 것이 좀 삼가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 오셔서 조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로 진심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6일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은 혼수 상태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검시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호흡이 멈춰져야 되는 상황인데 호흡이 5일간 연장되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같이 놀았어요. 취미가 비슷해서 뭐 바둑, 장기, 오목 이런 거 좋아해서 항상 같이 했었고 등산하고 여러 가지 게임하는 거를 즐겨해서 그렇게 참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많습니다. 예.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3년 외로우셨지만 우리 서순영 목사님께서 섬세하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잘 지내시게 되었고 따뜻하게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믿음이 살아계실 때. 그래서 물어보죠. 아버지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질문하면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노?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곳에는 아픔이 없다지 않냐 그러시면서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처럼 모신 이상부 장로님께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는 고맙다 말씀하시고 기도 끝난 후에 이러시는 게 잘 있거라. 그것이 아마 돌아가시기 한 3주 전쯤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작별 인사를 다 하시고 떠날 준비를 친히 다 하셨습니다. 92세였고요. 영혼이 맑은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면서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셨어요.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곳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이 장막은 우리 육체를 비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장막을 텐트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갖고 쳤던 것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쳤던 것이 장막이죠. 왜 거두고 세우기 쉽고 조립하기 쉬운 것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를 이 장막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허물기가 쉽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체를 지니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이별 또한 그렇게 슬퍼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으면 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친정아버지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가끔씩 정신도 좀 잊어버릴 때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었는데요. 함께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서목사가 그렇게 늘 우리 아버지의 시선이 주님께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찬양하며 그 신앙을 확인하며 신앙을 도와드린 그런 열매가 아닌가 합니다. 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음이란 관문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탄식한다는 것, 우리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의 생명이 출생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어머니가 한 아기를 그 생명을 배에 잉태해서 열 달을 지내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근데 또한 그 아기를 출생하는 것, 그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하늘이 이렇게 그냥 노랗게 되게 하늘이 쪼개지는 그 아픔을 겪어야지 아기가 탄생한다고요. 사나이 생명이 잉태되어 출생하는 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닌데요. 이 아기가 나오자마자 걷고 나오자마자 말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이 어린 생명은 자신의 의지로 그 과정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살피는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서 그 영아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굉장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간을 무한한 사랑 가운데 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한한 지극한 부모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 세상이 사랑과 축복만이 기다리는 세상이 아니라 아픔과 수고와 눈물로 점철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탄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죽음이란 관문을 거쳐야 했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의 육체를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음이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의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출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과정도 탄식하는 소리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 다 벗어야 돼. 이 육체의 장막이 시들해지잖아요. 건강하던 장기가 쇠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쇠약해집니다. 쇠약해질 때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폐, 간장, 심장, 신장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이 저하되면은 육체가 고통이 따릅니다. 신장이 나빠지니까요. 어떤 때는 그 육체가 물로 그냥 수분이 가득해 해서 굉장히 팽창하더니 또 물이 빠질 때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 육체가 그 장막이 완전히 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몸에 물이 다 수분이 다 빠지시고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고통을 상상이라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거쳐서 가는 길이 두 곳입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저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머무르게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한 영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악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육신이 죽는 그 즉시에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장막에 우리의 육체를 비유하며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에 장막이 아닌 영원한 건물,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된다고 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덧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보증으로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전세를 계약하면 전세 계약서를 보증으로 받습니다. 이 계약서가 있으면 법적인 우리가 효력이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보증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성령님 경험하시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온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오늘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를 부활한다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때 기독교가 편만한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멸시받고 모욕받고 조롱받는 복음 전도사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고했기 때문이죠. 이 부활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죠.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가 육체를 6절에 보시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우리 주님과 따로 있는 거라고 합니다. 몸을 떠나 6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지금 우리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성경에 쓴 6절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모르죠. 주님과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만 우리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 믿음으로만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따로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도 주님과 교제가 늘 충만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고 딴 곳에 있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이 말은 주님과 따로 있다는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는 믿음으로 연결되지만 부분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내가 생각이 날 때는 주님을 부르고 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틈틈이 때때로 주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 혼연일체되 하나 되어 주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지금 우리 하나님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잖아요. 부활한다는 이 말을 오직 믿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때는 보이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이 교제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자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든 삶일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이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변으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감당하는 것은 영원히 그곳에서 직접 주님을 뵙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주님이 아니라면 내 좋은 대로 살 것을, 내 편한 대로 살 것을, 내 고집대로 쾌락에 빠져 살아갈 것을, 억울한 소리 들어가며 억울한 대접 받아가며 구태여 감당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육체를 떠났을 때는 저 영원한 곳에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는 저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씀은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
사실은 육체를 벗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어때요? 땅에 묻혀지죠. 저희 친정아버지 분이 화장을 했는데 불에 태우고 뼈가 남은 뼈를 갈아서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육체가 그냥 땅에 묻히는 자는 썩어버리죠.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육체가 지금보다 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육체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라든지 육체를 벗고 있을 때라든지 살아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인생의 진리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육체까지도 버리시고 가시더라고요. 육체의 장막까지도 벗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주님의 귀한 제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시선으로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별이잖아요. 참 슬프잖아요. 너무 제가 제일 친했던 분이고 내가 제일 많이 닮았었고 성격도 닮고 취미도 닮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닮았었는데 가장 가까운 피부치를 먼저 보내는 것은 슬픔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쁨이죠.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진심으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벗는 육체의 장막 벗고 저 천국에서 이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이며 그 땅에 버려진 썩어진 그 육체가 이제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예, 변화되고 덧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허탄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분주한 일에 마음이 뺏겨 시간이 뺏겨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 육체의 장막이 벗을 그날 아이고 헛되고 헛되도다 한탄하며 슬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과가 한 시간 한 시간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나의 일과가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돈 버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요. 다 두고 갑니다. 아까운 생명의 시간 값지게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청년들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주님이 기뻐하심에 내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